제대 7살, 불론 합살 제살, 운희 식상 신왕 지방. 자, 내용을 보면요. 제 성격에 7살이 와요. 제 성격에 관이 오거나 7살이 오면 어떻게 된지 볼게요. 자, 제대 7살, 제 성격에 7살이 있는 경우에 불론, 논하지 않는다. 합살, 제살. 자, 이 관살이 혼잡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게 낫다고 그랬죠. 특히나 합살, 이 합을 해서 살을 없애버리고 관을 남겨놓거나 또는 이 살을 있을 때 제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살을 합을 해서 없애는 경우와 살을 그대로 극을 하는 경우, 이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우는 희, 기뻐해요. 뭘 기뻐하냐면 식상, 신왕지, 방.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무슨 무슨 그런 운, 그 말이죠. 그래서 식상운이나 신왕환, 그러한 운을 좋아한다. 자, 칠살이 있으면, 자, 식상이 있으면 뭐예요? 극을 할 수가 있죠. 뭐가?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칠살은 흉신이기 때문에 극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식극살 또는 상관으로 상극살 이런 식으로 해서 식상이 살을 눌러주는 운이 좋거나 또는 뭐다? 내가 양인격에서는 뭐죠? 이 칠살과 말장을 뜰수 있다고 그랬죠. 칠살도 강한 반면에 양인도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강한 경우는 말장을 뜰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성운이 와서 신왕 굉장히 일주가 왕하면 칠살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칠살이 있을 때는 칠살을 누를 수 있는 식신이나 상관, 이게 뭐예요? 제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합살은 아니지만 신왕한 경우는 내가 칠살과 맞장을 뜰 수가 있어요. 맞장을 그래서 이 맞장을 뜰수 있는 일주가 왕해지는 운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설하고 평주를 보면, 제대 칠살. 자, 제대 칠살, 여, 살 불합거. 자, 칠살이 합을 하지 않아서, 합거가 안 되거나, 칠살이 합거가 안 되거나, 아까 합살 있었죠? 합살. 칠살은 일단 합을 해서 없애는 방법. 또는 뭐죠? 제살이라고 했죠. 제살. 혹은 불 제거. 제압을 해서 없앨 수가 없으면. 그러죠? 그러면, 그런 즉, 마땅히 응한다. 그 맞죠? 이 사리 중, 칠살을 중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 칠살은, 없애주는 게 좋은데, 합을 해서 없애주는 합살에서 제거하는 방법, 또는 제살, 극제를 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합살도 안 되고, 제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칠살에 굉장히 기세에 등등하게 된다. 이게 중자죠. 칠살이 굉장히 중하게 된다. 기세에 등등하게 되니까, 자, 칠살은 뭐죠? 재성이, 지금 우리가 재성격이니까, 재생살을 해보죠. 그러면 칠살로 기운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재성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당, 재론, 재야라. 다시 재성으로 논할 수는 없다. 그죠? 다시는 논할 수는 없다. 다시 뭘로 간다? 칠살로 다 기운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성으로 다시 논해서는 안 된다. 여 가령 논 재편, 재성편에서 모장원의 명조가 그렇다. 소위 합살 존재. 이거 뭐였죠? 칠살을 합을 하고 재성을 남겨놓는 경우. 이런 경우였죠. 만약에 합사를 안 해주면 재성이 뭐죠? 칠살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이루어서 칠살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모장운의 명조를 앞에서 보긴 했는데, 자, 여기서도 다른 설명이니까 원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일주가 진월이니까 재성이죠. 재성인데 경금은 뭐죠? 칠살이에요. 칠살. 을목은 뭐죠? 겁재죠.
그 다음에부터는 재성이에요. 자, 재성격인데 칠살이 있는 경우라고 했죠. 칠살. 자, 볼게요. 천간, 을, 종, 경화. 자, 천간의 을목, 격재가 경금과 을경합을에서 뭐예요? 을경합으로서 합을에서 가는 거, 합을 하는 거죠. 근데 뭘로 바뀌어요? 역시 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천간의 을목은 경금을 따라서 화하고, 그렇죠? 지지는 진합유래. 자, 진유합금을 하죠. 이때 역시 진유합을 합니다. 진유합금. 역시 금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재성이 진유합금을 해버려서 칠살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재생살왕. 전부 뭐예요?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에서 뭐예요? 전부 칠살로 가니까 칠살이 너무 기세가 강하죠. 살왕. 칠살이 굉장히 왕하다. 당, 마땅히. 이럴 경우에 이, 오, 중, 정화. 이 오화 속에 뭐가 있어요? 오, 병, 기, 정. 정화가 있어서 이 정화로 하여금 뭐다? 칠살을 화극금으로 눌러줘야 되죠. 그래서 정화로 이용해서 오중 정화, 오중에 지금 오화 속에 들어있는 정화를 이용해서 재살, 칠살을 제압하는 것을 위용,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오화 속에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써서 칠살을 제압해준다. 칠살이 너무 지금 기세 등등하죠. 자, 재당, 그 말이죠. 재당. 재성이 뭐냐면 토예요. 토, 토, 토. 토가 뭐예요, 뭐예요?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에서 칠살을 생해줘 버리죠. 그래서 무리당자예요, 무리당자. 재성이 칠살로, 재생살로 해가지고 칠살의 무리를 이룰 당살 그랬죠. 재당살, 재성이 칠살과 무리를 지어서 재생살로 해줘서 공신, 나를 공격해요. 다시 금금목으로 갑목을 치죠. 그럴 경우에 기, 어찌, 어찌기, 가위, 용호, 어찌 그것을 쓸 수가 있겠는가? 희, 반가운 것은 득생, 진월. 자, 진월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진월에. 우, 득, 진시, 또한 진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반갑다. 자, 그리고 뭐냐면, 갑목, 여기, 유존. 갑목의 여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 인묘진이죠. 인묘진. 자, 이게 뭐죠? 목이죠. 그래서 진호는 뭐죠? 진토는 목의 역이에요. 그래서 갑목의 뿌리가 되어주는 거죠. 갑목의 힘을 좀 보태주는 거죠. 연구.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는 결국은 혐신약. 일간이 약한 것을 걱정한다. 혐오한다. 왜냐면 칠살이 너무나 강해요, 지금. 운행. 운이 흘러가요. 어떻게? 인묘. 인묘로 가면 뭐죠? 갑목에게는 기운이 됩니다. 희망하는 그러한 지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병정 있죠? 병정은 재살 지방, 병정은 칠살의 기운을 눌러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러니, 기귀하라. 그, 마땅히 그 귀함이 되는 것이다. 맞죠? 을의 갑 사문에는, 자, 을의 갑 사문에는 뭘 기운을 줘요? 갑목에게 힘을 주죠? 그런 경우는 역방신, 또한 뭐다? 일주를 도와서 조왕, 왕성함을 도와준다. 그렇죠? 일간 갑목을 도와줘서. 유, 좌운, 충오. 이 좌운 때는 뭐요? 좌우충을 때려버리죠. 오화가 굉장히 오화 속에 있는 정화를 용신을 쓴다 했는데 좌우충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화가 흔들리죠. 좋지 않겠죠? 이럴 경우는 공포할 때 공이죠? 근데 염려스러워요. 뭐가? 유출, 나감이 있어서 사입, 죽어서 들어오는 그러한 생지구, 두려울 구자죠? 그러한 두려움이 걱정된다. 나가서, 아침에 살아서 나갔는데, 들어올 때 죽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죽어서 들어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까? 걱정된다. 두렵다. 그 말이죠. 이 밑에 이 출사 입생이란 말도 중국말로 보면은 그렇죠? 그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수 비록 자진상회. 자, 신자진 여기 보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죠? 신자진 수국이면 금생수 수생무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 염려 두렵다. 뭐 미역
쉽게 바꾸어서 해결이 안 될까봐 걱정스럽다. 이 말인가요? 쉽게 쉬운 리자로 읽어야 되고 미역해 쉽게 해결이 안 될까봐 걱정된다면 이로 읽어야 되겠죠. 공미해 이렇게 신약의인 자 신약하면 마땅히 인성이 바탕하고 이 제살지격 칠살을 눌러주는 그러한 격이 불이 마땅하지 않아한다 보를 인지자를 인성으로 가는 것을 마땅하지 않는다. 자, 칠살을 눌러주는 것은 뭐죠? 칠살을 눌러주는 것은 식신이라든가 상관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뭐죠? 인성을 마땅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성이 뭐예요? 인극식으로 눌러버리니까 칠살이 더욱 날뛰어지죠. 칠살을 잡아줄 수 있는 식신이라든가 상관운이 와야 되는데 이 식신의 상관운을 눌러버리는 인성운이 오면 좋지 않다. 불이 인지자라. 공, 또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기재상 탈식이다. 뭐죠? 이게 인성이 와서 인극식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재상, 상관을 제압하고 탈식.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편인이 할때 탈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식신을 빼앗아 버린다 그 말이죠. 밥그릇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 게 두렵다 이야기죠. 자, 해석본을 보고 좀더 매끄럽게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천간에서 을목이 경금에 따라가 합화되었고, 그렇죠? 자, 칠살이요, 칠살. 지지에서는 진유학금에서 합을 이루었다. 재성이 생조하니, 재성이 이게 토죠, 지금. 이렇게 토생금으로 생조하니 칠살이 왕해졌다. 당연히 오중 정화로 하여금 칠살을 화극금으로 제압하는 것을 용신호 쓴다. 재성이 칠살과 무리를 이루어 일주를 공격하고 있는 바 어떻게 재성을 쓸수 있겠는가? 재성을 쓸수 없다는 거죠. 좋은 것은 진월에 태어나고 진시에 태어났다는 것인데 갑목의 여기가 진토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안 좋은 것은 일주가 신약한 것이죠. 신약하다. 그래서 인묘에 생왕지로 행운할 때, 자, 이쪽에 있죠. 인묘로 가면, 이게 이제 같은 비견이 뿌리가 되어주니까, 신왕지로 행운할 때, 그 다음에 병정이 와서 칠살을 잡혀줄 때, 병정에 칠살을 극자하는 운으로 행운했을 때, 그렇게 흘러갔을 때, 마땅히 귀하게 된다. 자, 을, 해, 갑, 이세 개, 이때는 운도 역시 일주를, 갑을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좋고, 다만 이 자운때는 좌우충을 해서 충을 하기 때문에 사지에 들었다가 살게 되는 위험이 나타날까 걱정된다. 즉 나갈 때는 살았는데 들어올 때 죽을까봐 걱정된다. 그만큼 목숨이 염려된다 그 말이죠. 자 신자진으로 서로 회합을 이루지만 그러한 걱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신약하면 인수운이 마땅하나 칠살을 제복하는 경우에서는 인수운이 마땅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상관을 제복하고 식신을 빼앗기 때문인 것이다. 자, 신약하면 인수운이 마땅한데, 칠살을 제복하는 격에서는, 칠살을 제복하는 게 뭐예요? 식신상관이란 말이죠. 식신상관은 어떻게 해요? 인성이 극을 해버리죠. 칠살을 제압해주는 식신상관을 다시 억눌러버리는 인수가 올 때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칠살을 제복하는 그러한, 사주에서는 인수운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논제편에 이어사의 명조가 있습니다. 소위 제살 존재라. 앞에는 합살인데 이번에는 제살이에요. 칠살을 제압해주고 존재, 재성을 남겨놓는 것이다. 자, 이어사 명조도 이렇게 있으니까 보고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자월이니까 재성이죠. 재성이고, 자, 이거는 뭐죠? 토생금이니까 식신, 갑목은 재성이죠. 식생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무인, 일좌, 장생. 자, 무토가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화와 같이 보기 때문에 있는 뭐죠?
병화의 장생지죠. 그래서 무토도 역시 임목의 장생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인, 이 무인일주는 장생에 앉아 있다. 간득비죠. 간득에 뭐죠? 이 무토의 비견에 도움을 얻고 있고, 장생지에 앉아 있고, 비견, 천간에 무토의 비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신앙. 신앙하고 이 식신 제사를 용신으로 삼는다. 칠살이 뭐죠? 자, 식신 제살이, 거꾸로 해야겠네. 갑목이 칠살이죠. 자, 이 갑목을 제거해줘야 되죠. 어떻게 제거해줘야 돼요? 식신. 식신이 뭐죠? 토생금이죠. 여기 식신이요. 식신 제살, 이렇게 그걸 해준다는 거죠. 금금목으로 식신 제사를 해주는 것을 이 경금을 뭘로 쓴다? 용신으로 쓴다. 그 말이죠. 식신을, 칠살을 제거해주는, 식신을 용신으로 쓴다. 위용. 제설. 자, 제성이 뭐냐면, 제설 식신. 자, 식신의 기운을 빼죠. 금생수, 이렇게 수생모. 제성이 설, 식신, 식신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그리고 생살, 칠살을 도와줘요. 무슨 말이냐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좋지가 않죠. 그래서 비가위 용냐라.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다. 자진상해. 자, 자와 지가 뭐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죠. 시국을. 그러면 더 좋죠. 이게 갑목이 칠살한테는. 그렇지만 일간에게는 그다지 좋지가 않죠. 토금수목. 토, 금, 수, 목, 일기유통한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하나의 기운을 쭉쭉 흘러가니 화기귀진, 확실히 귀함의 징조가 된다. 행운이 식상, 신왕지지, 고미. 자, 행운이, 운이 식상이라든가, 이건 뭐죠? 칠사를 제압하는 거 그러죠? 제압하고 신화, 내가 견뎌야 되니까, 견디는 거, 내가 강해야 되니까, 견디어서 이 칠살과 식신 제사를 쓰는 칠살과 신화함이 이런 방향으로 지지, 이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고미, 진실로 미, 아름답다. 그 말이죠. 인지역길, 자, 인성의 기운도, 인성의 방향도 또한 길하다. 왜? 일주가 강하면 칠살을 견딜 수 있죠. 단, 행지, 지지가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이 불행간 지지로 행하여야 되고 이 불행간 천간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견 병화 만약에 병화를 보게 되면 식신을 제압해 버리고 이 칠살을 기운을 빼긴 하지만 봉해 주나요? 어쨌든 이 병화로가 인성이 된다. 그러면은 인성이 오면 살인상생에 가면 되겠죠. 그럴 때는 불면, 면하지 못해요. 극거 경금. 화극금이니까 식신을 극을 해보죠. 인극식으로. 그래서 경금을 제거하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즉, 경금을 제거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상용냐라. 용신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해버린 거죠. 경금을 용신으로 봤는데, 이 뭐죠? 이 병화가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상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인성이 뜨면은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해석은 했으니까 한번 원문을 해석했으니까 번역본을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인일주가 장생지 인내에 앉아 있고 천간에는 비견 무토가 떠 있고 도움을 얻으니 신왕하고 식신으로 칠사를 제압한다. 맞아. 식신으로 칠사를 제압한다. 극자는 것으로 이것을 뭘 쓴다? 용신을 쓴다. 경금을. 재성은 식신을 설하고, 자,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재성은 식신을 설하고, 칠살을 생하니 용신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재성은. 자, 자수와 진토가 서로 회합하고, 신자진 수구를 잇는 거죠. 진토가 회합하고, 토금수목이 일기로 유통하니, 하나하나 흘러가니 확실히 기격의 징조이다. 행운이 식상과 신앙한 방향으로 가면은 좋죠. 왜냐하면 식상은 뭐다? 칠살을 제압해주고, 신왕은 뭐다? 칠살과 맞짱 뜰수 있게 해주니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식상과 신앙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진실로 좋고 인수의 방향으로 가는 것 또한 길이다. 왜? 신앙을 하게 만들어 주니까. 다만 지지로 행해야 되고 천간으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 자, 병화를 보면 이 식신을 화극금에서 눌러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용신인데 용신을 극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흉해요, 좋아요, 흉하죠. 그래서 병화를 보면 경금을 극과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니 용신을 극상하게 되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